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신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고전주의 대표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를 만나보겠습니다. 다비드는 1748년 프랑스 파리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9살에 돌아가셨고 어린 시절 안면에 종양이 있어서 말하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어머니와 삼촌은 다비드가 건축가 되기를 원했지만 다비드는 반대를 무릅쓰고 18살에 왕립미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774년에 안티오코스와 스트라토니케란 그림으로 로마 대상을 받아 로마 국비 유학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림 속에 누워있는 남자는 그리스 시대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왕자입니다. 왕자는 계모이자 왕비인 스트라토니케를 사랑하여 상사병에 빠지게 됩니다. 어떠한 약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왕은 왕자의 병이 아내인 스타라토니케를 사랑해서 생긴 병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들을 사랑한 왕은 아들을 다른 나라 왕으로 만들어주고 부인을 왕자의 아내로 만들어주었다는 내용입니다. 1775년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르네상스와 바로코 그림들을 보고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카라바조 작품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1780년 프랑스로 귀국해 왕립 아카데미 정회원이 되었고, 1781년에는 루브르 궁전 아틀리에에서 생활할 권리를 받는 최고의 영예를 얻었고 성공한 미술가가 되었습니다. 1782년에는 마르게리트와 결혼하였으며 장인이 유명한 건축가로 루브르 궁전 건축 총감독을 맡았고 그 영향을 받아 더욱더 영향력 있는 화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정부로부터 호라티우스 그림을 의뢰받아 제자 3명과 로마로 가서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를 그려 1785년 프랑스 살롱전에 출품했습니다. 이 그림은 로마 시대 호라티우스 집안의 삼형제가 알바 왕국과의 전쟁에서 로마의 승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아버지에게 맹세하는 순간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여동생은 알바 왕국에 약혼자가 있었기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1787년에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긴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소재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1788년에는 파리스와 헬렌의 작품이 완성하게 됩니다. 1789년에는 브루투스에게 그의 아들의 시체를 가져오는 호위병이란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 로마 공화정을 세운 브루투스가 공화정을 반대하는 아들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주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식을 죽인 부모로서 괴로워하는 모습이고 프랑스 시민들에게 혁명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공화정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1789년 프랑스에 일어나자 로베르 스피에르 친구였던 그는 왕정에서 받은 모든 영예를 던져버리고 급진파였던 자코뱅에 가입해 혁명정부였던 국민공회의 의장까지 올랐을 정도로 혁명에 깊게 관여하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문화재를 보호하고 혁명의 현장을 화폭으로 남기게 됩니다. 1793년에는 마라의 죽음이란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혁명의 지도자 마라가 샤를로트 코르또에게 암살당한 직후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자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감옥에 투옥된 다비드가 창밖에 보이는 룩상부르 정원을 바라보며 그린 작품입니다. 1795년 사면을 받고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1799년에 그린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라는 작품입니다. 고대 로마 건국 당시 유라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로마 건국 시 로마에 여성들이 부족하여 이웃 부족 사비니에서 여인들을 납치하여 부인으로 삼게 되는데 이에 사비니의 군대가 로마로 쳐들어오자 오히려 사비니 여인들이 싸움을 말리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당시 유혈 사태로 끊이지 않았던 프랑스인들의 화해를 호소한 그림입니다. 1799년 나폴레옹 집권 후에 나폴레옹 전속 화가로 일하기 시작했고
마네탄 나폴레옹의 영웅상을 그린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을 그렸습니다. 나폴레옹의 총애를 받아 궁정의 수석학으로서 활약하면서 나폴레옹의 활약상을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많이 그리게 됩니다. 예술적, 정치적으로 미술계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화단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800년에는 레카미의 부인의 초상화를 그리게 됩니다. 당대 사교계 최고 미녀이자 부유한 은행가의 부인 레카미를 그렸고 흰색 드로스와 고급스러운 악세사리를 통해 레카미 부인의 우아하고 고귀한 모습을 마치 신화 속 여신으로 잘 표현했다는 평가입니다. 훗날 그의 제자였던 앵그르는 레카미의 부인 초상화 같은 구도의 오달리스크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1816년 나폴레옹 퇴임 후 네덜란드 브뤼셀로 망명하였고 망명 뒤에도 프랑스로부터 귀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하고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1825년 77세 나이로 브뤼셀에서 운명하게 됩니다. 그의 작품은 18세기 로코코 미술의 우아하고 화려한 미술에서 벗어나 고대 조각에 지니는 조화와 질서를 존중하고 장대한 구조 속에 세련된 형태미를 만들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그는 왕정부터 프랑스 혁명의 자코뱅 정부, 나폴레옹 정부 모든 시대의 거물 미술가였으며 프랑스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킨 덕분에 프랑스 파리는 유럽 예술의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위대한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